국가기술 자격검정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 이외에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유의사항, 그리고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종이를 함께 받게 될 텐데요. 자,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저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작업한 파일을 저장하게 될 텐데요. C드라이브에 WP라고 하는 폴더가 있대요. 이 폴더를 찾아서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장하실 때 여기 지금 수험번호 8자리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WP로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WP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뒤에 HWP는 뭔가요? 그러는데요. 요거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확장 확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자, 저희는 C 드라이브에 WP라고 하는 폴더를 찾아서요. WP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사항은 편집용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편집용지는 A4 용지로 해주시고, 한 장으로 해주시고, 용지 방향은 좁게라고 했어요. 좁게는 세로 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용지 여백 부분인데요. 용지 여백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쪽, 아래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각각 20mm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릿말과 꼬릿말은 10mm씩이래요. 자, 조금 다르죠? 자, 그리고 기타 여백은 0mm라고 했는데요. 요것도 기본 설정이에요. 기타 여백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요. 그냥 확인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1급의 경우에는 다단 편집을 하게 돼 있죠. 자, 본문은 2단으로 편집을 해주시고요. 단간격은 8mm로, 그리고 구분선을 긋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해주시고 0.1mm로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지켜서 작업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은 읽어보시면 간단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별표를 좀 칠게요. 자,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부분인데요. 자, 표를 일단 만드셨죠. 표를 만드셨으면 제목행, 즉첫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 줄, 그리고 첫 번째 열, 즉맨 왼쪽 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행에 있는 합계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요세 군데만 제외하고는 밑에 나와 있는 규칙에 맞게끔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내용의 길이가 만약에 같다면 숫자든 문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건 간단하죠. 자, 그런데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문자의 길이가 다르면 왼쪽 정렬해 주시고요. 숫자의 길이가 다르면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특히 이 왼쪽 정렬하는 부분 같은 경우 때문에 감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자, 왜냐하면 표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왼쪽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의 기본 정렬 상태인 양쪽 정렬되어 있는 상태인지 이게 구분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은요, 문제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네, 그럼 이제부터 문서를 작성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편집 용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F7번 잊지 않으셨죠? 편집 용지 대화 상자를 불러오는 F7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용지 종류 A4 맞죠? 자, 그다음에 폭과 길이는 A4니까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요. 자, 용지 방향은 좁게예요. 자, 여기까지 다 확인되셨으면 이제 용지 여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 여백 위쪽 기본으로 20mm 들어가 있고요. 자, 탭키 이용해서 위쪽, 아래쪽,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탭을 눌러서 아래쪽 20mm예요. 단위는 안 쓰셔도 자동으로 붙죠. 자, 그다음에 왼쪽도 20mm고요. 자, 오른쪽도 20mm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과 꼬릿말 입력하실 상태인데요. 자, 머릿말 같은 경우는 10mm고요. 꼬릿말도 10mm였죠. 자, 그리고 제본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본은 기본적으로 0.0mm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조금 바뀌었죠? 자, 지금 기본 용지 설정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단 설정해 보셔야 되겠죠? 자, 다단은 어디 들어가시면 될까요? 예, 모양의 다단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단이 2단이에요. 때문에 2라고, 저는 지금 둘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렀는데요. 여기 단계수에서 2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구분선은 실선이에요. 그리고 0.12mm예요.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확인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 간격이 8mm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 8mm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됐으면은 이제 설정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단 여기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쪽테두리 배경을 넣을 거예요. 자, 쪽테두리 배경은 모양의 쪽테두리 배경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해야 될 테두리가 굵은 실선이에요. 자, 테두리의 종류에서 실선을 클릭해 주시고요. 0.4mm예요. 자, 굵기가 0.1로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요. 0.4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모양이 적용되는 모두 버튼 클릭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위치가 쪽 기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다 5.0mm인지까지 확인 다 되셨으면은 네, 설정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안 보여요. 방금 분명히 집어넣는 거 저희 같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안 보이는 거는요. 자, 간단하게 보기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쪽 윤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얘를 눌러 보시면은 네. 테두리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쪽 윤곽 상태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요, 위쪽으로 머리말 입력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에 만약에가 아니죠. 아래쪽에 꼬리말 입력이나 뭐 이쪽 중간이나 왼쪽 부분에 쪽번호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은 여기 있는 녹색 버튼, 녹색 저장 단추 눌러주셔도 되고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누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누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내 컴퓨터에,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WP라고 하는 폴더를 더블 클릭했어요. 자, 그러니까 찾는 위치가 WP로 바뀌어 있죠?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지워주시고요. WP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저장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예, 이쪽 문서 탭 바뀌었죠? 자, 그리고 제목 표시 줄에 WP라고 해서 파일명이 보이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기본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기본 설정이 모두 마쳐졌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작업지를 보고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바로 입력하지 않으시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서 한 줄을 뗀 다음에 입력을 할 거예요. 왜? 왜냐하면 글 상자 입력되고 그 밑에 한줄빈 공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요.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 줄을 떼고 들어갈게요. 자, 한 줄을 뗐는지 두 줄을 뗐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문단보호를 이용해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자, 문단보호 확인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 보기에서요. 두 번째 줄에 문단보호라고 있어요. 문단보호를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한줄뗀거 보이네요. 그죠?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입력을 할 거고요. 이 문단보호 표시가 뭐 편리하기는 한데 눈에 거슬려서 편집할 때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시 안 보이게 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문단보호 없애고 작업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요. 저처럼 오타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특히 영문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 잘 보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입력을 조금만 할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말 다음이 한자로 된 시장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냐면요. 자, 한자키 키보드에 있으시죠? 한자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자로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이 생긴 한자를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성 형식을 골라주시는데, 문제에 보면은 한글이 바깥에 있고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바로 요세 번째 포맷이에요. 그죠?
자, 요세 번째 거 옵션 선택이 되셨으면은요, 저기 가셔서 변환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네, 바뀌었죠. 그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미리 입력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할게요. 네, 제가 미리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 몇 군데만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은 들여쓰기 없이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두 번째 문단부터는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이런 거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말고도 밑에 더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컨트롤 F6, F6 두번 눌러 주셔서 들여쓰기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표예요. 표에 앞부분에 전각 기호로 장구장 기호 넣는 게 있어요. 자, 왜 X에 동글동글동글동글하고 들어가는 기호 있죠? 자, 그 기호는 문제에 전각 기호라고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에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지 마시고요. 사실 키보드에 없기도 하지만 문자표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쓰기 때문에 한글 HNC 문자표가 나올 텐데요. 주의할 점은 가끔 가다가 유니코드 문자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막 비슷한 거 찾지 마시고요. 꼭 한글 HNC 문자표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당구장 기호 선택해 주시고요. 넣기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당구장 기호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표도요. 내용 데이터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블록을 한번 씌워 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눌러 주시는데요. 얘가 지금 양쪽이든 가운데든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확인하셔서요. 가운데 정렬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표 내부만 이렇게 모두 블록을 씌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누르세요. 그럼 표가 살짝 두께가 두꺼워지는데요. 이 모양이 시험지에 나오는 모양이랑 같은 형태예요. 네, 너무 촘촘하지 않고 살짝 여유 있는 정도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하이퍼링크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손 갖다 놓으면은 손 모양으로 이렇게 커서 갖다 놓으면 손 모양으로 바뀌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없애 주셔야 되는데요.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손 모양으로 변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 버전 따라 조금 다른데요. 저는 하이퍼링크 고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나온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은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그냥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자, 근데 저처럼 나오신 분은 조금 들어가서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하이퍼링크 고치기가 나오면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이퍼링크 고치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지금 뭐라고 뭐라고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연결 안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그럼 연결 안 되겠죠? 여기다 죽었죠? 그죠? 흐리게 나왔죠? 자, 고치기 버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오, 사라졌네요. 그죠? 이제 더 이상은 아무리 클릭을 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입력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부 지시사항에 따라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